비 많이 와? 아, 비가 온다야. 간만에 메조미와 야외 활동을 좀 해보려 한 날인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하필 비가 쏟아져 내리네요. 어쩔 수 없죠. 이럴 때는 또 우중 캠핑이라고 아시죠? 알죠? 알죠? 요즘 유행하는 우중 캠핑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디로 갑자기? 큰 거로 집에서! 우중 애 집에서 캠핑! 이쁘게 생겼다. 알아. 이 한마디면 집을 팔아먹어도 용서받을 수 있죠. 그러면은 오늘 우중 캠핑에서 먹을 만한 재료를 지금 사러 가자. 애기 지금 2시간 남았거든? 응, 빨리 충분해, 가야겠다. 충분해. 야, 웬일로 이게? 운전을 하신대, 운전대를 다 잡고. 요즘 들어 부쩍 운전대를 잡는 마네 씨. 아내가 대신 운전해주면 마냥 편해질 줄 알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야, 나 자동차 타면서 열렸다는 말은 한 번도 못 들어본. 문 뭐가 열려? 아무튼 그렇게 겨우겨우 출발해 드디어 주차장 출구가 보이는데. 야, 드디어 나갑니다. 여기까지. 그럼 그렇지. 야, 비 오는데 운전하는 거 위험해. 그럴 줄 알았다. 됐고 얼른 운전해서 가기나 하죠. 자, 오늘 캠핑에 필요한 것들을 구매해 봅시다. 뭐지? 뭘 사야지? 오늘 뭐할 거냐면은 요즘 좀 막바지긴 한데 향후루 인기잖아요. 향후루 한쪽에 이렇게 꽃을 샀죠. 그거야? 거기에 꽃게? 아, 이건 청소하려고 산 겁니다. 덜렁덜렁거려. 담아놨으니까 샘모스크 찾아보자. 진짜 뒤에 바로 있다. 아빠 여기 입쪽게 되게 좋아 보여. 엄청 커. 씨야, 개도 커. 완전 이상해. 향후루 재료는 다 샀으니 구워 먹을 고기도 담아 줍시다. 이렇게 팩으로 된 거로 사자. 연기치즈네. 뭔데 여기 맛살 장에서 꺼낸 거예요? 네, 정육 코너에서 고기 담는 모습을 안 찍어서 급한 대로 게맛살 냉장고 앞에서 재현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기와 함께 먹을 주류를 담으러 왔는데 상당히 눈에 띄는 녀석이 하나 있더라고요. 오리인가 본데? 뭐 겉은 하잖아. 근데 10시간 동안 냉장 보관을 해야 된대. 아, 진짜? 사놓고 다음에 먹을까, 이거는 그냥? 그리고 이거 말고 오늘 먹을 것도 사야지. 내가 봤을 때 오늘 이거 두 개 다 먹고 그거 까는 거야? 이거 까는 거야, 분명히. 주정뱅이도 아니고 설마 그러겠어요. 엄청 샀다. 막막 질렀어. 캠핑 가는 줄 알겠어. 캠핑 가는 사람보다 많이 샀는데. 그렇게 계산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큰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똥꼬에서 지금 진짜 대장균들이 올라오고 있어. 식은 땀나? 예, 저 당시의 기억이 모호한 것을 보니 진짜 많이 급했었나 보네요. 유통기한 지났었지, 그게? 아까 먹었던 게. 뭐 먹었는데? 소고기 표고덮밥? 아, 맞네. 전날에 편의점에서 마가마린 때리던 걸 오늘 아침에 데워 먹었는데 아무래도 그게 탈이 난 모양입니다. 아무튼 무사히 집에 도착은 한 상황. 아, 뭐해? 주차 좀 해줘. 야! 아니, 진짜. 잠시 후. 진짜 급했나 보네? 얘 비대 있는데 안 가고? 야, 나 진짜로 전쟁에서 복부에 총 맞고 한 50km 운전하고 온 운전병이었어. 그래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어서 참 다행이네요. 아무튼 그 뒤에 퇴근하신 메조미를 데리러 나왔는데. 달팽이 나와. 달팽이? 달팽이! 예, 비 오니까 달팽이 잡으러 가자고 하길래 오비스고 근처 개천에 왔습니다. 오, 이게 캠핑이지. 좋다, 참 좋다. 제발 지나가는 사람이 알아보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아니, 산책로로 오면 다들 우비 쓰고 다닐 줄 알았는데 저희 3명 빼고는 전부 우산을 쓰고 있더라고요. 뭐하고 있어? 비 안 맞게 천천히 가고 있어. 비 안 맞게? 상당히 귀엽네요. 좀 그거 같지 않아? 비 오는 날 거꾸로 매달아놓는 영화 같지 않아? 우메보시? 우메보시요? 그럼 매실이 장아찌 아니에요? 비슷하긴 하잖아. 그러게. 지렁이나 달팽이가 분명히 나왔을 것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비가 좀 멈췄을 때 나오는 거 아니야? 이 정도는 달팽이도 맞기 싫어하겠다. 달팽이 엄청 비 좋아해. 달팽이 비 좋아해? 비 그래? 엄청 좋아해. 어떻게 알아? 달팽이랑 친구야? 아니? 편견 없는 엄마와 매우 단호한 딸의 대화네요. 우와! 예쁘게 생겼어. 나 코 엄청 예쁘게 생겼어. 그러게. 어? 자고 있다 근데 깨우지 말자. 좀 달팽이 같은 거 찾으면 좋겠는데. 없어, 뭐가 없어. 들어가자. 그렇게 별 수확도 없이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메조미에게 뭔가를 지시하는 마네 씨. 아빠 저기 잠깐 저기 가봐. 사진 찍을게. 아빠 여기 서봐. 점점이 여기 서봐. 장화 신었으니까 하나 둘 셋. 니들이 날 속이려면 10년은 이르다 이놈들아. 아무튼 이제 집에 도착했으니 우리 씻고 있어봐. 저거 좀 준비할게. 음식 좀. 마네 씨가 음식을 준비해주는 동안 메조미와 거품 목욕을 하려 합니다. 언제 나와? 뭐야 이게? 에, 산타가 좋아, 눈사람이 좋아라고 묻길래 눈사람이 좋다고 하니 아빠를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저기요, 뭐 하세요 둘이? 등신 차린 게 눈사람 돼 있다니까 내가? 아, 공격당한 거야? 쪼무쪼무. 그러면 쪼무쪼무가 눈사람 돼볼래? 이런 배은망덕한. 아무튼 그렇게 샤워를 끝마치고 나왔습니다. 자, 지금 쪼무쪼무가 씻고 나서 화상 수업 같은 걸 하고 있거든요, 선생님이랑. 그거 끝나기 전까지 깜짝 이제 우중 텐트를 만들려고 합니다. 일단 이 홈캠핑이 모토기 때문에
집에 있는 재료들로 만드는 거예요. 생각한 게 있으신가 봐요. 그쵸. 간단하게 뼈대를 세워놓고 이런 식으로 커튼을 살포시 올려주면 나름 그럴듯한 천장이 완성됩니다. 이제 그 밑에 차례차례 방석을 깔아주니 낭만 있는 1인 텐트가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그냥? 괜찮은데? 우중 홈캠핑. 네, 우중 캠핑인데 그냥 집에서 쉬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 분위기가 달라. 그리고 이때 등장한 매좀씨. 응? 저 뭐냐면은 텐트 만드는 거. 그래, 너의 아지트를 만들어라 여기다. 쪼물쪼물해 DIY. 굿. 오. 캠핑이긴. 어때 엄마? 급조한 것 치곤 상당히 그럴싸하네요. 빗소리 빗소리 넣어. 아. 비가 오면 비가 오죠. 아저씨 비부금. 비부금? 태양을 피하고 싶었어. 아저씨 아무리 애를 써도. 안녕하세요, 정지훈입니다. 네, 헛소리는 여기까지 하고 아까 장바온 포도를 꼬지에 꽂아 탕으로 만들 준비를 해봅시다. 부리에 설탕과 물이 섞인 냄비를 대충 올려두고 내용물이 꾸덕해질 동안 텐트에 누워 뒹굴뒹굴 하고 있으면 아빠! 아빠! 눕지 마! 왜? 부셔줘! 딸에게 구박을 받습니다. 그때 마네시가 가져온 무언가. 잘했지? 이건 왜? 진짜 실제로 오이탕후루를 판대. 그니까 파는데 그걸 왜 여기에. 아무튼 만들기에 적절한 농도가 되었습니다. 먼저 시범을 보여주겠다는 마네시. 얘를 기포에만 살짝 다 살짝 굴려야 되는데 안 굴려지네. 그냥 저랑 매조미가 하기로 했습니다. 과연 오이는? 얇 코팅 잘 되는데? 포도보다는 오이가 더 잘 되네요. 아무튼 이제 한번 먹어보도록 하죠. 그냥 빼고 아니 그냥 한 입. 침 흘렸대. 왜 맛없어? 별로야? 아니 너무 딱딱해. 딱딱해? 그래? 엄마 한번 먹어볼래? 응. 마이크 한번 줄게. 잠깐만. 엄마 아스마 해봐. 아스마. 꿈쩍. 아니 어떻길래 다들 이 난리인지 이번엔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민니가 아랫니랑 붙지. 단단하기로는 무슨 눈알 사탕 저리 가라고. 겨우 부숴서 깨무는 순간 접착제를 씹은 것 마냥 이들이 딱 달라붙어 떨어지질 않습니다. 기왕 만들었으니 오이탕으로도 먹어보죠. 붙이지 않고 먹어서 그런가? 이거 형 담궈봐 그럼? 어어 담궈봐. 해서 얼음물에 잠깐 담궈서 먹어봤는데 오! 담그는 거였네. 맛있어? 궁금한지 한 입 먹어보는 매조미. 네, 앞으로 오이는 쌈장에 찍어 먹는 걸로. 자, 탕후루의 아픔은 근사한 저녁으로 잊으면 되죠. 자, 오늘은 아까바트에서 30% 할인해서 사온 고기와 캠핑하면 빠질 수 없는 꼬치입니다. 자, 식사를 해보십시다. 일단 잔 먼저 타주세요. 그러죠. 역시 캠핑하면 소맥이죠. 짠. 야, 한 잔 먹자마자 눈앞에 웅장한 계곡이 펼쳐져 보이는 듯하네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구워봅시다. 이거 뭐 엄마 하트 만들었다. So hot. 와. 뭐야? 야 영혼 없어 진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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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추 다 익은 듯하니 고기를 잘라주고 바로 입으로 직행해 주도록 합시다. 맛있어 맛있어? 먹어 먹어. 생각보단 그닥이네요. 해서 다음으론 기대 없이 꽃갈비살을 올려 구워 먹어봤는데 부럽지? 이거지? 와. 와 이게 그냥 갈비살과 맛 차이가 어마무시하더라고요. 짜잔. 맛있는 고기에 짠이 빠지면 섭하죠. 와. 오늘은 금방 취하겠네요. 부어서 주세요. 근데 이 친구는 왜 취한 거죠? 이제 고기는 어느 정도 다 먹은 것 같으니 바로 2차 합시다. 이럴 때 먹는 실패할 수가 없는 비장의 한방이 있죠. 우리 먹다가 하나 죽어도 모를 알루미늄 냄비에 끓여 먹는 한강라면입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한 접시 담아주고 맥주로 목을 축여준 뒤 그대로 라면을 흡입해주면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아빠 라면 먹고 이제 똥 마렸다니. 한강에서 라면 먹다 고개 돌렸는데 개똥을 목격해버린 기분이네요. 아무튼 그 뒤로도 한참을 더 먹고 마시고 놀다가 아빠! 뻗어버렸습니다. 역시 오랜만에 하는 캠핑은 힘이 많이 붙이네요. 편하다. 편하다니까 진짜. 아 근데 여기 소파 이불에서 저 고기 냄새. 이런 게 홈캠핑의 유일한 단점이라고 할 수 있죠. 짤짤. 아 엉덩이. 아 여기는 쿠션이 없네. 아까 너 배는 매끈한데 이렇게 뚱뚱해. 엄마 진짜 뚱뚱한데? 이렇게 불 끄고 쫑알쫑알 수다를 떨어보니 무슨 수련회 온 것 같은 기분도 드네요. 아무튼 비가 와도 우리 가족은 행복합니다.